생방송 도중 짧은 인터뷰를 통해 진 및 시청자 총 10분에게 로스트아크의 과금은 어느 정도 했는지 또 로스트아크가 페이 투 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. 탭랩이 어떻게 되시죠? 1560. 과금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? 40만원? 50만원? 이 게임은 페이 투 윈 게임에 가깝나요?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혹시 이유가 뭔가요? 페이 투 윈이 뭐예요 근데 정확히? 돈 쓰면 이긴다. 그냥 단순하게. 근데 모든 게임은 돈 쓰면 이기잖아. 나는 50만원, 그럼... 40만원 썼지만 돈 안 썼어도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까지 왔을 것 같은데?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 게임이 과금을 안 하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까? 아니요? 오히려 과금 안 해도 잘하는 게임 아닌가? 과금을 하면은 뭐가 좋은 거죠, 그러면? 다음 컨텐츠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. 약간 시간적인 이득이다, 그냥? 그거밖에 없는데? 알겠습니다. 야, 하루에 게임 몇 시간 정도 해?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날 말고. 한 6시간? 직장인들이 많이 하면 그렇게도 하나 보구나. 너 여자친구 있냐? 없지.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보네. 일단은 지금까지 과금은 얼마나 했어? 별로 안 했어. 200? 200? 뭐 하는데 썼는데? 1억. 난 게임할 때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보니까 이 게임은 1억이 이래다 알고 있었지. 그래서 1억 올리는 데만 한 100만 원 이상 썼고 나머지는 본캐 초반에 본캐에 한 8,90 썼던 것 같고. 네가 지금까지 게임을 해온 바로는 이 게임이 페이투윈이 맞다고 생각해? 페이투윈이긴 한데 굳이 보스팩을 맞출 필요는 없다. 그냥 적당 선에서 이 정도면 레이드 껴줄 스펙이 되겠구나 싶은 선에서 타협을 보고 레이드 뛰는 게 가장 큰 이득이다. 알겠다. 전화 고맙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... 본캐는 1540 충단인파고요. 네네네. 아브렐 노말 추가적으로 새 캐릭 있습니다. 아우 좀 빡세게 하시네요. 과금은 어느 정도를 하셨나요 지금까지? 과금을 제가 300 정도 했는데 과금도 대부분 회원에 많이 썼고요. 제가 세팅하는 걸 좀 좋아해서 여러 번 바꿨어요. 네네네. 이게 또 사람마다 좀 즐기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보통 그 정도 돈이면은 부캐를 올려버리거든요 요즘 분들은. 네 맞아요. 로스트아크는 좀 과금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저도 뭐 외국 게임에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네. 한국 게임이 전반적으로 과금이 있는 편에 속한다고는 생각하거든요. 네. 해외 게임들에 비해서. 네. 근데 그 한국 문화의 상대적인 걸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과금이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과금을 하신 것도 거의 부캐 세팅 비용이었지 뭐 강화나 뭐 그쪽 비용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? 네 맞아요. 그리고 50만 원을 또 원한정각 있는 데 썼었거든요. 거의 세팅이네. 세팅이 근데 네. 좀 비싸긴 하죠. 이거 네, 감사합니다. 네, 또 다른 분한테 또 한번 또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1540 막 넘겼습니다. 아, 네, 이제 아브렐 깬 지 이제 한 두 번 됐고요. 보유까지. 7월달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을 썼더라고요. 한 달에 한 15만원씩 쓴 것 같은데 그죠? 초반에는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디버프 공격력 감소 레벨 2 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.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너 품질은 왜 악세 품질은 10이야? 이러면서 너가 치명이랑 특화만 챙기라며 이랬더니 아니 근데 품질은 중요하다. 너가 심지어 제가 직업이 버서커인데 이게 또 그런 그때 빅이었는데 특화가 그따구냐 이러면서 알려주는 사람만 있었으면은 좀 세팅비를 절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. 초반에 그때 날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게임은 페이투윈의 아주 강한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 근데 이게 네. 이기려는 게 네. 자신의 욕심이잖아요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도 심해? 안 해도 갈 수 있는데 예, 또 이제 다른 이제 뉴비 친구 이제 막 그 가을에 시작한 친구 보면은 네. 그 친구는 이제 현질 안 하고 그냥 크리스탈도 골드로 바꿔가면서 융융을 네. 사고 이제 한 4개월 만에 쿠크 가더라고요. 그거 보면 이제 제가 너무 성급했었나 하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빨리 올려서 즐기니까 거기서 만족 느끼면 100만 원 잘 쓴 거지. 어쨌든 뭐 인터뷰 짧지만 뭐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네네. 오케이, 1583 참수세요. 어우, 높으시네. 그럼 과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하셨어요? 36만원 나오네요. 와, 진짜 37만원 과금했다고요? 강화도 좀 잘 되시는 편인가요? 예, 그죠? 이게 솔직히 참수사 무기가 좀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네, 그럴 것 같아요, 지금. 네. 이 정도 캐릭이면은 뭐 일단 맞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뭐 과금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근데 인생을 좀 갈아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 게임이 페이투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?
북미에서 말하는 페이투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투윈이라고 하면은 네. 과금을 이제 현질을 하지 않는 이상 네. 엔드 컨텐츠를 맛볼 수 없는 맛보더라도 뭐 정말 1년 이렇게 걸리는 네,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네. 이제 페이투윈이라고 하면은 네. 로안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이미 제가 하고 있잖아요. 아 그렇죠 이미 36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. 이 정도면은 그런 기준을 했을 때 페이투윈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요. 네네네. 다른 MMO랑 비교해봐도 정말 로안은 현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임이라 생각해요. 이제 뭐 그 정도로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데 뭐 로아에 딱히 바라는 게 있으시면 뭐 한 말씀 해주실래요? 그냥 이대로 쭉 롱런 했으면 좋겠어요. 스토리도 되게 좋아하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로아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네. 그냥 이대로만 별탈 없이 문제 없이 쭉 롱런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디렉터 바뀌어도 게임 계속 하십니까?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프로피님. 네. 네 안녕하세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8월 초에 시작해갖고 지금 1584 건설을 키우고 있습니다. 1호 그러면 지금 아브 하드까지는 클리어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겠네요? 아 저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. 왜냐면 네. 스펙을 딱 레벨 맞춰가면은 아무래도 실수 한 번에 아 너무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버 스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. 약간 좀 압박이 있으시나 보구나. 네 아. 제가 발탄 처음 시작할 때 네. 1470 정도 됐을 거예요. 아. 700 정도 한 거 같아요. 아 많이 하셨네. 보통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과금으로 누를 수 있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. 이 게임을 모르니까 네. 아, 탭랩이 높으면 되는구나 해서 재련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. 탭랩은 높아져 있는데 트포도 안 돼 있고 각인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아, 탭랩은 오버 스펙인데 다른 게 안 돼 있으니까 네. 어, 왜 안 받아주냐니까 저보고 각인을 맞추래요. 네. 정보가 없으니까 아~ 그래서 찾아봐서 각인을 맞췄는데 네. 이 각인은 정석이 아니래요. 또 과금을 해서 또 각인을 다시 맞췄는데 스포가 안 돼 있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. 아... 그래서 거기서 또 과금을 했어요. 선생님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. 유튜브 영상들 보다 보니까 네. 이 사람들은 영상 뽑기에 바쁜 거지 사람들이 네.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안 주더라고요. 아 새겨 듣겠습니다.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신다고요? 게임 시간은? 전에는 휴게지 막 이런 거 안 챙겼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게 굳이 내 생활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게임에 이렇게 본캐 하나는 챙기는데 나머지는 휴게지를 좀 챙겨요. 아, 좀 이제 좀 여유 있게 하시는구나. 네. 저는 카드가 중요한지도 몰랐거든요. 네네네. 10월 달부터 카드를 사기 시작했어요. 중요하다고 해갖고 카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 당시에는 이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게 이거 중요하다고 해봤자 이거 맞출 수가 없었거든. 근데 이건 아마 뭐 걱정 마세요. 이건 풀 거니까 계속. 일단 알겠습니다. 슬링키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네 감사합니다. 1588 블레이드. 어우 꽤 높으시네. 자 그러면은 페이투인 이야기 한번 하시죠. 이 게임이 네. 상대적 박탈감이 진짜 개쩌는 게임이에요. 네네네네. 전에 말씀하셨던 분도 그 36만원 지르신 분? 네. 그래서 그 레벨이 되는 게 저는 한 1000만원 넘게 지른 것 같은데 효율성 없이 과금해서 저는 그 컨텐츠 나오면 그때 바로바로 질러가지고. 근데 그런 식으로 과금하면 진짜 빡세긴 해요. 그러면 선생님은 이 게임은 페이투윈이다! 라고 하시겠네 지금? 네 저는 페이투윈인 것 같아요. 네. 말이 안 돼요 저거는. 그러면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 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은 뭐 내가 좀 짜증을 덜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.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지르든 확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맥스가 24에서 25가 0.5, 1.5잖아요. 네. 재료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한 10%까지는 오르게. 아 과금론 입장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해볼만도 하네. 이거는 어때요? 만약에 본인이 장기백을 한 두 번을 봤다고 쳐요? 세 번째 강화할 때는 장기백이 무조건 안 뜨게.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최근에 강화하신 게 혹시 무슨 부위이셨나요? 무기 장기백 봤습니다. 21, 20. 앞으로는 강화 잘 되시길 바라시고요. 안녕하세요 전태님. 저는 이제 아만 서버에서 워로드를 주로 키우고 있는 레벨은 이제 1590이고요. 네. 오 높으시네. 시작한 타임은 작년 2월달 정도 됩니다. 네. 딱 1년 되셨는데 과금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혹시?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와, 강화가 좀 많이 안 됐어요? 안 된 건 아닌데 네. 이제 급하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. 아 그러면 선생님도 약간 페이투윈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겠네요. 아키는 이길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.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? 지금 이제 아브 하드 56 커트라인이 1560 있잖아요. 네. 딱 거기까지라 생각합니다. 그 위로는 이제 자기만족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러서 이기는 거는 예, 1560까지. 아, 그 위로는 뭐 예. 그러면 약간 페이투윈 반 그냥 뭐 자기만족 반 뭐 약간 좀 그런 식이네 느낌이. 네.
그러면 아브렐 하드 다니고 계실 텐데 아브렐은 지금 몇 킬 정도 하셨나요? 한 번도 안 잡아봤습니다. 트라이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네. 그렇기 때문에 탐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일단은 알겠습니다. 강화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, 전태님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540 하드 요걸 본캐로 하고 있는 거예요. 1540 충단 인파 하나 더 있고요. 네. 과금은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? 아크패스 같은 진짜 재료 주는 것만 투자를 한 것 같거든요. 사실상 뭐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과금을 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다 포함하면 50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재화를 쓴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. 지금 쌓여 있는 재화가 좀 많거든요. 아. 골드는 110만 골 있고요. 네, 와우. 실링은 1억 실링 좀 넘게 있네요. 게임 페이투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페이투윈이 아닌 게임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성격의 게임이면 그건 맞죠. 근데 네. 이 게임은 사실 페이투윈의 성격이 조금 퇴색되기는 하죠 사실. 아무래도 이제 선발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적다고 해야 되나? 페이투윈의 성향은 좀 덜하다. 마치 이렇게 그냥 하루에 몇 거 안 하고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화를 다 쏟으면 엔드 컨텐츠를 볼 수 있을 만큼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뭐 저같이 이렇게 라이트하게 네. 돈을 안 써도 올라가는데 선발대 분들이 과연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뭐 얻는 성취감이 뭐 그렇게 돈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. 뭐 그런 측면에서 페이투윈의 성격이 있냐라고 느끼기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충분히 일리가 좀 있는 말이네요. 인터뷰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네. 연격포님 계시나요? 1575 배마 키우고 있고요. 200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. 아, 200 미만. 이 과금하시는데 과금이 보통 어디로 들어갔나요? 골드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전부 패키지, 강화 재료 패키지 그냥 다 샀어요. 아, 이 게임은 그냥 무조건 페이투윈이다 이렇게 못 박을 정도의 과금 수준인지. 페이투윈은 그냥 아예 아니라고 생각해. 제가 전에 했던 게임이 네. 블레이드 앤 소울이었거든요. 아, 약간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? 상대적으로 평가긴 하죠. 불소는 그냥 컨텐츠를 클리어 하는데 필요한 필수 스펙인 장비가 무조건 현질로만 구할 수 있고 그 장비 기준으로 얘네들이 한 1,000만 원을 써야지 엔드 컨텐츠 다 깰 수 있게 설정을 해놨어요. 그냥. 현질로만 구할 수 있다는 게 캐시샵에서만 파는 거예요? 오로지 캐시샵에서만 파는 재화예요. 물론 인게임에 구현이 돼 있는데 1년에 하나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예요. 그 재료가 하나가 그냥 와.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. 페이투윈 얘기가 네. 나온 게 사실 북미 그쵸. 나오면서 이렇게 영상 만드시다가 나온 거잖아요. 제가 검은 사막 할 때도 북미 상황 많이 물어봤는데 네. 여기 현지에서는 검은 사막 가지고도 페이투윈이냐 아니냐로 파벌이 많이 갈린대요. 내가 봤을 땐 그냥 전기세 나가도 그것도 현질이야. 거기도 근데 뭐 이런 걸 페이투윈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뉘는 상황이 많거든요. 아마 로아도 북미 나오면 아마 엔드 컨텐츠 나오면 이거 골드 캘만 한데 뭐 이런 걸 페이투윈이라고 하느냐 하는 북미 애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아니 이거 현질 하면 세지면 무조건 페이투윈이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.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이 페이투윈이라는 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본인이 느끼는 정도나 어떤 그 정도 차이로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의견이 다 갈릴 수밖에 없어요. 다 케바케일 것 같아요. 페이투윈이 네. 페이투윈인 게임이라고 딱 정의 내리기보다는. 네. 하여튼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상 로스트아크가 페이투윈이냐에 대한 한국 서버 유저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.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